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활동이 많으시더라고요. 바빠졌습니다. 네. 어제도 무슨 집회에 참석하신 것 같던데. 어제는 집회라기보다는 79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국민과 함께 한 거죠. 네. 뭐 광복절 기념식은 정부가 하게 돼 있지만, 네. 뭐 정부가 뭐 가짜 광복절 기념식이라고 광복회도 선포하셨고 불참했기 때문에, 네. 그 뜻을 저희가 따라서 진짜 광복절 기념식을 시민과 함께 만들자. 여기서 이제 효창원 3의사 묘역,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님이 숨쉬는 안장에 계시는 그곳에서 한 500명 정도 모여서, 네. 광복절 기념식하고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까지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 처음이죠? 광복절 행사가 이렇게 두동강.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죠. 아, 걔들이 얘기하는 광복절 이후에 처음이죠. 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처음이고, 뭐 광복회 생긴 게 내년 되면은 60년, 네. 올해가 59년인데 네. 광복회 생기고 처음이고.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습니까?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특정한 개인, 단체, 정당, 그렇지. 정부에 독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 우리 모두의 것 아니겠습니까? 네. 독립운동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특별히 우리가 정부에게 그것을 일임한 것인데, 네. 정부가 독립운동 정신 계승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네. 1917년도에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선언서가 발표됐는데, 3.1운동 터지기 2년 전이죠. 네. 그때 선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19년 8월 29일 순종이 나라를 포기했을 때, 그 권력은 어디 갔는가. 일본 놈들 뉴라이트 입장에서 보면 나라가 없어졌다고 보지만, 네. 망국이다, 없어졌다지만, 그때 대동당의 선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 황제 주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주권이 왔다. 그러니까, 대한제국 마지막 날은 민주공화국의 첫 번째 날이다.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네. 한 번도 이 땅에서는 주권이 없어진 바가 없다. 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예. 뭐, 대한민국 정부가 가짜 광복절 기념식 하기 때문에, 예. 진짜 광복절 기념식을 어제 저희가 네. 맥을 이었습니다. 네. 그럼 윤석열 정부는 무슨 정부입니까? 제가 어제 집회 때 그런 말 했거든요. 행진하면서. 예. 이경영에 호가 생겼다. 호? 호. 밀정. 밀정. 네. 엊그저께 이종찬 광복회장님께서 용산에 밀정이 있는 것 같다. 네. 이러셨는데, 아마 그런 많은 분들은 대통령 주변에 밀정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하지만 저는 거꾸로 대통령 스스로가 밀정이다. 윤석열의 밀정이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장님, 과거 일제시대 때 밀정들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그 이제 영화 밀정에도 나왔지만은, 네. 밀정은 너무나도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 옆에. 그래서 비밀회의를 하면 그 비밀회의 누가 무슨 말을 했다. 누가 무슨 말을 했겠는 그 말에 누가 반박을 했다. 그 현장에 있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다 일본 정보 자료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밀정이 있는 거예요. 그 영화 밀정에서 2016년도에 그 이정재. 예. 바로 아주 잘 그린 겁니다. 예,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고 설마 저 사람일 줄이야. 그러니까 미군정 3년 동안에 그 누굽니까? 백범 선생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일제강점기에는 친일파가 명확하다. 일본 군이라든지 면장 면석이 명확하지만은 이제는 해방이 됐는데 친일파가 안 보인다. 그렇지만 친일파 잘 보면 보인다. 그 친일파가 지금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예. 명확하죠. 일제시대 때는 밀정 그놈들이 우리 독립운동가들 밀고 해서 잡아놓고 알 수 있죠. 조선 출신 순사, 면장, 면석이 딱 알 수 있지만 해방 이후에는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딱 백범이 얘기해요. 그 친일파들이 지금은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그게 윤석열인 거죠, 지금. 아니, 그동안엔 좀 이 사람들이 잠복해 있었는데 어떻게 윤석열이라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말이죠. 네. 밀정 소리를 듣는 끝까지 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 박정희는 그 스스로가 친일파고 박근혜는 친일파의 딸인데, 이제 세대도 지났고, 친일파 다 죽었는데, 네. 설마 아무리 보수 야당, 보수 정당의 대표, 보수 정당 출신의 대통령이라도, 네. 친일과 관련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생명, 80년이나 네. 90년이나 100년의 생명이 없어지면 역사가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히틀러가 죽은지, 1945년 히틀러가 죽었긴 했지만은, 지금도 히틀러 좋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오나치즘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이 없어졌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의 생각, 그 나쁜 제국주의적인 생각, 사대주의적인 생각, 친일파들의 생각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이어지고 오고 있는가. 대한민국 사회는 제도로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나쁜 제도, 그중에 교육제도도 하나이기도 하고 군사문화도 하나이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학교 현장이나 군대 현장에서 일제잔재를 없애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은 이런 경우죠.
난민 반대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게 인종주의적인 것도 있거든요. 우리 마음 속에는 쉽게 말하면은 백인에 대해서 왠지 우리가 좀 잘 대해주고 싶고 왠지 흑인에 대해서 왠지 좀 멸시하는 마음이 있고 동남아 이런 분들 멸시하고 또 중국인도 좀 멸시하고 미국 교포들을 왠지 좀 잘해주고 싶고 중국 교포는 왠지 좀 멀리하고 싶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이 다 일제시대 만들어놓은 이데올로기고 멘탈리티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계급을 매겼어요. 첫 번째는 백인, 2등은 황인, 3등은 흑인. 우리 아시아에서 태어난 우리 일본은 너무 불행하다. 왜? 이런 열등한 한국과 중국을 이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땅을 옮길 수는 없지만 일본 열도는 옮길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있다. 탈아 입구. 후쿠다가 한 말이 그거거든요. 탈아 입구 해야 된다. 아시아를 탈출해서 구라파로 들어가야 된다. 땅은 옮겨가세요. 그냥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안중근 의사는 전혀 반대죠. 네. 동양 평화론을 주장하셨거든요. 야, 우리 동양 3국이 누구는 좀 더 발전하고 누구는 좀 더 덜 발전하고 누구는 문명되고 누구는 좀 야만해지고 네. 하더라도 우리가 공동경제를 이루자. 그래서 공동경제 싸움을 하지 않으려면 밥그릇이 같아야 된다. 네. 그래서 화폐 공통, 공통화폐를 주장하셨어요. 엄청난 겁니다. 네. 그걸 지금 몇백 년 흘려서 지금 유로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유로보다 엄청 앞서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왜? 화폐 경쟁체가 되면은 싸움을 안 할 것이다. 그래서 같은 이웃인데 좀 잘난 이웃, 못난 이웃, 같은 친구도 좋은 친구, 못난 친구 있어도 같이 어우러져서 사는 생각을 하는 분들하고 그렇지 않고 배척하는 것. 이 배척하는 것이 바로 제국주의 논리인 거죠. 본래는 윤석열 정권에서 48년도 어제 8월 15일 날 48년이 건국절이다라고 네. 선포하려고 했었죠.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2007년 8년도 그 뭡니까? MB 정권 초기에는 건국절이라는 이름으로 대놓고 그리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한번 실패를 했죠. 네. 그래서 그 이름 자체를 이렇게 명시하려고 한 것보다는 더 교묘하게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한 건데 네. 지금 저들이 지금 다시 내세우는 주자 중에 하나가 이승만뿐만 아니라 송진우를 다시 내세우고 송진우 예, 고아 송진우를 내세우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그동안에 선수들이 없었다. 대표 선수가 너무 부족했다. 그렇지. 아, 이승만은 좀 부족하다. 아... 그 장덕수라든지 송진우라든지 이런 사람들 자꾸 내세우면서 미군정 3년 동안에 이 나라를 제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승만뿐만이 아니라 송진우도 있었고 장덕수도 있었고 더불어 김성수도 있었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구도예요. 네, 그러니까 딱 그냥 간판을 바꾼다기보다는 이제 대표 선수들을 계속 바꾸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들이 보입니다. 1948년도 건국절에 숨어있는 것은 미군정 3년이라고 보여져요. 미군정 3년 기간에 미군정 3년 기간에 남한에서 암약하던 독립운동을 했다는 경력을 가지고 남한에서 암약하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조금 친한 사람들을 좀 우리가 깨끗이 청소했다. 그게 봐라. 청소하니까 얼마나 좋은가. 아. 북한은 지금 저렇게 모세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 남한에서 이 붉은 무리들, 용공 무리들을 척결하지 않았으면 우리 지금 김정은과 똑같은 나라에 살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먹혀요. 왜냐면 젊은이들이 북한 내에서 호감이 엄청 떨어져 있고 네. 중국에도 호감이 떨어져 있고 요즘 웬만한 젊은이들 10명 이상 여행 가는데 일본은 10명 이상 여행을 무리로 가도 네. 중국은 단체로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 중국에 여행 간 단체로 가는 여행 가는 경우는 젊은이들 딱 하나예요. 네. 독립운동 유적지도 없다. 아. 예. 이제 그것마저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이유도 독립운동 유적지답사. 거기에 홍범도라든지 이동의 자취가 있거든요. 그런 자취도 이제 몰아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홍범도 장군 흉상도 철거하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혐중, 그 혐러, 네. 혐북을 네. 이걸 젊은 세대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당장 못하니까 역사로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봉오동 청산리, 블라디보스토크도 가지 마라 라고 하는 큰 그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8년도에 나라를 새로 만들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때 나라를 제대로 안 만들었으면 지금 김정은과 똑같은 사람이 여기 지도자가 돼가지고 우리는 북한 주민처럼 못 살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이전의 과정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되는 거 아닙니까? 관심 없는 거죠. 김구 선생부터. 아, 관심 없는 거죠. 관심 없는 거죠. 테러리스트 백범의 책이 나왔잖아요. 그 정안기인가? 네. 정안기라고. 정안기는 그 반일 종족주의 저자기도 해요. 예, 맞아요. 반일 종족주의인, 종족주의는 여러 명의 저자가 있는데 그 정한기는 또 독립운동사 전공도 아니에요. 일본에서 그래요? 이제 박사학위 받았는데 정치사로. 근데 이 정한기의 그 테러리스트 김구도 중요하지만 2년 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충성과 반역이라고. 충성과 반역. 이것도 막 저는 읽으라는 말씀 안 드리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 드릴 거니까 우리만 보면 돼요. 알아두세요. 이 책 사지 마세요. 충성과 반역도 충격적인 책이에요.
1938년부터 43년까지 한국 이 조선 땅에 그 미 일제 강점기에 일본 특별 지원병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 예, 예. 중일전쟁, 38년 중일전쟁 이후에 조선, 그 이전에는, 중일전쟁 이전에는 조선인들에게 총을 주지 않았어요, 일본. 그런데 이제 중일전쟁에 밀리니까 네. 조선인들에게 총을 줘야 돼, 청년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강제로, 제목은 지원병이지만 강제로 끌려갑니다. 육군 특별 지원병. 근데 이 한 18,000명이 전선에 투입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현장 전투 경험, 풍부한 전투 경험을 습득해서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지킨 국군의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특별지원병은 우리는 독립운동가도 아니고 친일파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일제강점기의 희생자라고 표현하거든요. 당연한 희생자들. 희생자들이 오히려 호국의 영웅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시기에 광복군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광복군은 전투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정한계 주장하면.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아니고 기관이 될 수가 없다. 바로 어쨌든 간에 총 쏘고 해봤던 사람들, 특별지원병들이 대한민국의 국군의 뿌리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역사 교과서 새로 쓰고 있는 것이 또 이제. 그 이제 그 작당들이 하지 않겠어요? 전 역사 교과서도 만들 거예요. 이 주장을 그냥 과거에 그냥 뉘라이트들은 자기 돈 내가지고 자기 돈 내가지고 했죠. 네. 근데 이제는 뭐냐면 이 정한계의 주장이 독립기념관 예산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한국학중앙연구원 예산이라든지 동북아역사재단이라든지 국사편찬위에서 좋은 주제야. 한번 더 연구 발전시켜봐. 혼자 쓰지 말고 여러 명 써봐. 연구 지원금 줄 수 합법적으로.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우리 세금으로. 아주 심각한 사태입니다. 네. 아이고 하여튼 그 건국절 선포 계획은 일단은 실패한 건가요? 선포는 안 했지만 아마 그 내용적인 것은 계속 그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정부 산하 역사 사단체장이 다 됐기 때문에 이미 내용적인 세팅은 됐다는 거죠. 예. KBS 김희가 여기 할까요 말까요? 하시죠. 해주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아유 진짜 그거. 뭐, 저, 어떻게 보면은, 그, 뭐랄까, 편성이라고 하는 것. 그,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편성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아무리 많이 찍어도 편성해서 빼버리면 방송 안 나가는 거니까요. 네. 근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과거에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공감 능력 많이 하게 하는데, 인권 감수성이라든지, 옛날 무슨 개그 프로그램 보면은, 그 여성 비하하고 말이죠. 전라도 비하하고 말이죠. 뭐, 깡패들 다 전라도 출신이고 네. 말이죠.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편성에서 다 걸러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자체가 그런 감수성이 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감수성, 독립운동에 대한 감수성이 공영방송에 편성 책임자 사이에 없다는 거죠. 아니, 실장님, 저는 광복절 0시에 그 오페라 라비부인을 튼 거 아니에요? 네. 거기 김희가 여가 나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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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일본의 여자가 뭐 김원호 입고, 미군 장교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나오고. 네. 그 일부러 의도적이지 않습니까? 그걸 실수라고 볼 수 있나요? 의도적이면은 NHK 한국 지부죠. KBS가 아니라 이제 JB. 이게 총독의 방송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 저는 KBS에 좋은 분들 많은데 그분들이 편성 책임자로 다 가지 못하고 좌천됐고 이렇게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희가요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김희가요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내용 부르지 마시고요. 김희가요는. 천왕은 영원하기 때문에 자, 구르는 돌에 이끼가 낄 수 없지 않은가. 구르는 돌에 이끼가 낄 정도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가는가. 그러니까 영원을 얘기하는 거죠. 영원토록 천왕 그의 일가는 영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천왕은 forever죠. 천왕 forever 이런 얘기인데. 일본 제국주의가. 근데 실은 이 김희가요도 실은 그 제대로 된 그 정의가 동북아 질서에서 1945년 이후에 제대로 저기 정의가 실현됐다면 김희가요가 금지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은 네. 독일 국가가 지금 있는데 독일 국가는 하이든이 작곡한 건데 가사가 원래 3절까지 있어요. 네. 1절, 2절, 3절 있는데 지금 히틀러 죽은 다음에 예.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는요. 예. 2절, 3절은 금지입니다. 1절만 부릅니다. 독일은 현재 1절만 불러요. 왜냐하면 2절, 3절 내용이 뭐냐면 약간 독일 국뽕이거든요. 독일 여자는 세계에서 가장 예쁘고 독일 맥주는 제일 맛있고 독일의 자연은 가장 좋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들으면 웃어 넘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독일이 히틀러 경험했던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자칫 독일 민족 우월주의로 갈 수가 있다. 그 우월주의에서 유태인들 많이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어떤 분란의 신을 없애기 위해서 2절 3절은 아예 금지. 2절 3절 부르면요 감옥 갑니다. 여러분 독일에서는요. 근데 똑같은 노래 김희가요가 지금도 불려지고 있다는 거고 일본에서 부르고 있으니까 역시 일본은 과거 청산 못했다라고 손깍지를 하지만
그것이 KBS에 방송됐다? 손각질을 누가 해야 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 오히려 그거 하나가 이제 뭐 설레가 되는 것이죠. 아니, 김민감이 틀었잖아, 광복절에. 어때? 작품인데. 예술 작품인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의 가장 중요한 게 상징인 천하. 예. 신으로 만들어 놓고. 네. 복종해라. 네. 어? 우리 신민이다. 네. 그래서 야 군대 가서 싸워라 이거 아니었어요 결국은. 그렇게 김미가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미가요를 사람들이 많이 못 들어서 좀 감각이 떨어지시겠지만 5.18 공영시에 애국가가 나오면서 전두환 얼굴이 나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야, 또는 뭐 5.18 기념식에 방송 사고라도 전두환 얼굴이 5초라도 나갔으면 그 책임자 가만 놔뒀을까요? 보훈 담당 책임자 좌천됐을걸요? 징계받았을걸요? 아마 국무위원 국무총리 하면 사퇴감이에요. 그런데도 뭐 사과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사과 매출하고 끝이죠. 네. 자, 이승만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이승만에 대한 우리가 역사적 사실이 입각해서. 네. 정말 제대로 해외 독립운동을 했는지.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이승만의 예. 평가를 제가 한 평가가 아니라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네. 이승만의 평가를 누가 했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네. 여러분들. 이거 제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라. 예. 좀 적나라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예, 예. 이승만에 대한 평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자. 해방 16년에 남한에서는 이승만 노인의 눈 어두운 독재와 부패한 자유당 관련 중심의 해방 귀족들이 날뛰어서 민족의 장래는 어두워만 갔다. 마침내는 4.19의 반독재 학생 혁명을 유발하고 말았다. 라는 이승만에 대한 혹평이거든요. 아, 예. 이분은 역대 전직 대통령 중에 어느 한 분이 평가한 겁니다. 누굴까요? 윤보선입니까? 아닙니다. 박정희입니다. 박정희가 한 거예요? 네. 1962년에 박정희가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이승만이 권력의 눈먼 노인이 이렇게 자유당 사람들과 권력에 취해가지고 날뛰어가지고 4.19 혁명 발생했다. 박정희가 이렇게 한 말입니다, 박정희가. 5.16 군사 대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965년도에 이승만이가 하와이에서 죽거든요. 네. 만 90의 나이에 죽는데, 그, 뭐, 건국전쟁 영화도 그렇고, 네. 어제 방영된 기적의 소리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승만 미화 다큐멘터리 영화에도 그렇고, 네. 하와이에서 이승만이가 죽을 때 그렇게 고국에 가서 죽고 싶었는데, 못 갔다. 방해해가지고. 박정희가 못 오게 한 거예요, 65년도에. 박정희한테 가서 따지세요. 왜 방송국에서 따집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박정희 집권 내내 이승만 기념사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전두환 정권 때는 존재했는가? 노태우 때 존재했는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승만이 되살아났는가? 1994년부터 되살아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YS 정권 때부터예요. 뭐냐면 전두환 노태우 때까지는 반공주의자들이 굳이 이승만까지 끌어들일 필요 없어. 우리 세상인데. 아, 이승만, 우리끼리 해먹기 바쁜데 무슨 뭐 이승만까지 끌어들여. 우리가 해도 다 반공주의 국가 돼 있고 한데. 1993년, 4년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하냐면, 김영삼 대통령이 김일성 만난다고 합니다. 남북회담을 선언을 해요. 93년 말에. 아, 그랬나요? 예, 그래서 94년도 7월에 만나기로 합니다. 만나기 20일 전에 죽죠, 김일성. 맞아요. 그래서 안 된 겁니다. 근데, 93년부터 반공 세력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다 우리 세상인데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우리 세상인데 YS도 뭐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겠죠. 반공주의자들이. 근데 갑자기 YS가 김일성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우리 건데 나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죠. 존재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저 뭡니까 이제 이게 뭐 곰팡이들은 가장 좋아하는 게 습기와 어두컴컴한 습기 그 다음에 약간 온도거든요. 근데 그 곰팡이 없애는 가장 좋은 이유는 락스 뿌리는 게 아니거든요. 환기시키고 물기 없애는 거예요. 그렇지. 예, 직접 죽이지 않아도 됩니다. 곰팡이가 존재할 수 없는 환경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존재 근거는 반공체제 분단체제예요. 반공체제 분단체제가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그건 난리가 난 겁니다.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이철승이에요. 이철승. 아, 그랬어요. 네. 이철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반공주의자들이 너무 그동안 우리가 너무 좀 나이브했다. 너무 좀 편하게 살았다. 이제 우리도 깃발 두고 거리로 나가야 된다. 우리도 잡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한국논단, 이도형에. 네, 그리고 우리 결집해야 돼. 조직 만들어야 된다. 예, 예. 과거에다 우리가 그냥 위아더 월드고 하나니까 그냥 이제는 조직 만들어야 된다. 조직 만들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시작한 게 조선일보와 결탁한 게 바로 전시회. 광복. 저기 50주년 전시회 이름하여 이승만과 나라 세우기.
이승만과 나라 세우기. 즉 이승만과 건국이죠. 이철승과 조선일보 작품입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94년에 시작된 것이니까 이승만 기념 사업은 이제 30년 된 거죠. 누리하이트는 그때부터 잉태가 된 거예요. 아, 잉태가 된 거구나.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승만 기념 사업 누리하이트를 최근에 몇 년으로 보면 안 되고 그때부터 봐야 되고 결국 뭡니까? 분단 체제에 대한 확고한 그 확립을 해 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고 통일 반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 이승만이 그렇게 독립운동을 해외에서 잘했어요? 잘했으면 탄핵 안 당했죠. 이제 1919년도에 다 역사가 미화돼 있고 왜곡돼 있어요. 예, 1919년도에 두 가지 큰 독립운동 그룹이 있었어요. 이동령을 비롯한 그 시베리아 그래서 독립운동 하던 그룹, 총 쏘면서 하던 그룹. 야, 우리가 압록강 두만강만 넘으면 바로 우리나라 땅인데. 러시아도 혁명도 했고 러시아에도 지원해 준대잖아. 그거 가지고 우리가 쳐들어가자. 우리 땅을 수복하자라고 하는 그룹이 하나 있었고 저기 연해주 노령 중심으로. 그다음 그렇지만 아직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그것들 하되 일단은 외교론으로 한번 해보자. 외교론으로 상해에 만들어진 거죠. 두 그룹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디다가 임시정부를 만들까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상해에다 만들 것인가, 블라디보스토크 할 것인가. 만약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면 달라졌겠죠. 네, 무장투쟁 중심으로 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지 그 당시에 우리 독립운동할 생각은 이제 외교론이었기 때문에 세계 외교의 중심이고 또 합법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독립군 임시정부 그 건물을 그 운영할 수 있는 프랑스 조계에다가 이제 임시정부가 시작된 것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기호파들이 또 중심이 됐거든요. 기호파, 서북파, 네. 기호파의 중심이 이동령, 네. 또 마찬가지로 그 같은 기호파 출신인 이승만, 네. 그리고 외교론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영어 잘하는 이승만이가 대통령으로 선택이 된 거예요. 근데 탄핵 때 갔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탄핵 1호야 이승만이. 그러니까 19년도에 와서 해봤더니 아니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차라리 서재필 데리고 올 이런 말도 나와요. 차라리 서재필 데리고 올 걸. 어쨌든 이승만 데리고 왔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1929년도에 탄핵 당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말 하죠. 오죽하면 탄핵 당해. 오죽하면 탄핵 당했겠는가. 그러다가 이제 어쩌어쩌해가지고 해방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별로 이승만에 대해서 다시 살려낸 것은 미군정이라고 보는데. 아니, 독립운동 자금 문제도 좀 있지 않았어요? 그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말하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뭐 박용만 선생, 어떻게 보면 박용만 선생이 하와이에서 독립군 기지다 만들어 놓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박용만 선생보다는 이승만이 사실은 좀 먹히는 스펙이죠. 스펙 자체가. 뭐 플린스턴, 뭐 하버드, 뭐 이런 거니까. 또 왠지 좀 뭐, 내가 말이 박용만은 미국 외교 전문가, 박용만은 미국 정치에 만나지도 못해. 나는 뭐, 누구도 알고, 옛날 최민식 하던 말, 내가 말이야, 뭐, 상원 의원 누구도 알고 하니까, 또 우리 그 당시 동포들이 속은 거죠. 그래, 그 이승만을 다시 만들어왔고, 자기네들의 상징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반공 세력이.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도 홀때 봤던 이승만이가 어떻게 드러났는가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저 그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이제 왜 박정희 이렇게 평가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널리 앞으로 말하고 다닐 겁니다. 그 친일 임명사전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하셨죠. 네네. 근데 지금 누굽니까? 김영성 독립 기념관장이 친일 임명사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많다. 인물들이 있다. 아,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친일 임명사전 지금 구입 문의가 좀 쇄도해서 감사한 일입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잘 팔려요. 친일 임명사전 어플리케이션도 있거든요. 종이책은 30만 원이니까 사지 마시고 그냥 핸드폰 앱에 만 원이면 사니까요. 꼭 보세요. 앱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인데 친일 임명사전은 사전이거든요. 인사이클로페디아란 말이죠. 그러니까 엔사이클로피디아 사전은 평전이 아니에요. 친일 인명 평전이 아니고 친일 인명 사전입니다. 있는 사실만 담으면 되는 거예요. 친일 인명 사전에는 위사 여구가 없어요. 형용사가 없어요. 비분 관계 이런 게 없거든요. 극악한 친일했다, 뭐 천인 공노한 친일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1948년 매달 며칠 뭐 총독부 무슨 단체에서 주최한 행사를 육하 원칙에 따라 했다. 너무 드라이해서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사전이기 때문에 평전이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 오류라고 하는 것은 혹시 3월 17일인데 3월 16일 썼다든지 이런 오류가 혹시 있을 수 있는데 그 오류들을 알려주시면 교정하면 되는 거죠. 교정하면 되는 거죠. 뭐 음력을 양력으로 잘못 썼다든지 교정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내용 자체 김영석 씨가 말하는 김성수, 안익태, 백선엽 세 명 얘기하던데
그 세 명 내용 읽어보시고 오류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거 알려주시고. 우리는 평전이 아니라 사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오류가 있었다면 2009년도에 박정희 아들 박지만이가 소송 냈거든요. 아. 대법 판결까지 다 받았어요. 아무 문제 없대요. 왜? 오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죠. 인명사전에 들어간 건 싫다는 거죠. 친일 인명사전에 친일이라는 레토릭이 찍히는 게 싫다 이 얘기죠. 근데 그 행위가 어떤 사람은 근데 친일명사전 4389명은 가나다 순으로 정리해요. 가나다 순으로. A급 친일파, B급 이렇게 이런 분류가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판단은 시민들의 몫인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지 않았어요. 객관적 역사적 사실만 올려놨구만. 네. 뭐 1급 친일파, 2급 친일파, 3급 친일파, 새끼 친일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가나다 순 소통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라는 거죠. 근데 오류가 있다고 하면 무슨 오류가 있는지 혹시 오탈자를 찾으셨으면 네. 알려주시면 교정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네. 자, 이렇게 거의 친일 총독 정권 같은데. 네. 윤석열 정부. 네. 그리고 이제 이 독립운동 세력과 지금 완전히 한판 네, 승부가 네, 예정되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윤석열은 그 한국의 그 기득권 세력, 친미적인, 친일적인, 혐중, 그 다음에 통일을 반대하는 그 큰 기득권에 올려져 있는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네. 이 큰 그룹들이 기본 이런 생각이에요. 아, 지금이 좋지 않아. 막 동맹 좋지 않아? 한국, 미국, 일본 동맹으로 살지 뭐. 무슨 통일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인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지는 않죠. 네.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지 그런 사람들이 현재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 어차피 3년 이후에 정권을 뺏기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밀어보면 밀어보자. 일본 구구가 해줄까 했더니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독도도 그래. 영역권 네. 안 할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독도에 굳이 뭐 맨날 전광태 노래 부르고 뭐 홀로알이랑 노래 왜 불러. 그냥 같이 일본하고 공동으로 관광 섬을 만들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일본에 대해서 저항감이 없는 겁니다. 저항감은 커녕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지 않아?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특별하게 그 사람들이 무슨 친일파의 DNA가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정치관이에요. 정치관과 세계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헌법 정신을 우리가 준수해야지만 공무원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대한민국 헌법에 임시정부 법통 계승해라, 독립전선 계승해라, 두 번째 불의한과 민주이념 계승해라, 민주주의 계승해라 하는 거죠. 이승만 기념하라 말 없습니다. 세 번째 조국의 민주 개혁과 평화적 통일을 지향 추진해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지 권력을 잡을 수 있고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지만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국 공무원이라도 헌법 정신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한 세력이 계속해서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력을 장악해서 지배하겠다 그런 것인데 국민들이 네. 가만히 있겠냐? 저는 뭐 기본적으로 뭐 민주당, 뭐 진보당, 정의당 지지하는 것보다는 저는 헌법 정신에 충실한 정당을 지지합니다. 네. 독립 정신, 민주 정신, 평화 통일 정신을 지향하는 자들이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국민들이 이제 그걸 이제 저는 이제 아마 이 싸움을 이제 이겼다고 보는 것이 아 이겼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최순실의 태블로 시작한 이제 국정농단이 결국 국정농단 했을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박근혜는요. 역사를 건드리면 망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가장 얌전한 분들이 역사학자들이에요. 교수들이에요. 지금 교수들이 들고 나왔어요. 맞아요. 예. 왜냐면 본인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던 것에 대해서 정반대 얘기하고 있으니까 교수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있을 수 없다. 교사들도 들고 나왔던데. 교사, 교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다시 불붙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8월 말에 검정 교과서가 나오는데 아마 뉴라이트 세력이 만든 교과서도 아마 어떤 출판사일지 알 수 없어요. 교학사 아니에요? 이건? 지난번엔 교학사였는데 지금 교학사 아닐 수 있습니다. 아. 다른 어떤 민간 출판사 이름은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 나오면 그게 또 이제 김영석 싸움과 더불어 이제 2라운드가 되는 건데 그때 또 우리 국민들이 채택을 안 하는 운동도 할 겁니다. 당연하지.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훈련하는 거, 민주주의 훈련하는 겁니다. 아, 그럼 이 교과서 채택 안 하는 훈련, 그 다음에 2년 후에 지자체 선거에서 국힘을 찍지 않은 훈련 그냥 쭉 될 겁니다. 아. 오히려 정권 몰락이에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의 직업 정치인들은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작년 8월 달에 홍범도 흉상 괜히 이전하려고 했다가 10월에 강서구청장 선거 개판됐어요. 지는 바람에 총선 졌다고 보는 건데 네.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업 정치인들, 국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안절부절인데 대통령은 그냥 아무 생각 없고 대통령 연임제도 아니고 5년은 끝나는 거고 하면 되는 거고 자기도 같은 생각이니까 뭐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 관심 없는 거고 한동훈이 되는 것도 싫고 이재명이 되는 것도 싫으니까 난 관심 없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국힘이 안절부절입니다. 아마 올해 말에 네. 또는 내년에는 국힘 내에서 아마 균열이 생길 거고 그 균열은 아마 탄핵으로 이어질 겁니다. 아마 이 부족한 8석인가요? 7석인가요? 이것을 말하는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올 겁니다. 예. 박근혜도 역사적 효과 때문에 안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게 네. 기본적인 게 된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민정문제연구소의 방학지 실장님 요즘 고생 많으신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